80년 5.18 당시 옥중에서 광주항쟁 소식을 들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. 7년 만에 처음으로 광주 망월동 묘역을 찾아 눈물을 흘렸습니다. 나는 혹독했던 시간을 정치의 겨울에 겨울을 이겨내는 강인한 덕분 부린 인동조를 생각하겠습니다. 당시 이희호 여사는 정치적 동지인 김 전 대통령의 옆을 변함없이 지켰습니다. 이 여사는 자서전에서 5.18 민주화운동을 회고하면서 광주가 남편의 목숨을 구했다고 적었습니다. 광주에서 살상을 한 신군부가 김대중을 결코 죽일 수 없었고 김대중 역시 피 흘린 광주를 배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. 이 여사는 고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5월 영령들을 언급하면서 민주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젊은이들에게 말해왔습니다. 광주의 젊은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나라가 민주화, 단단한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위에서 힘쓰게야 할 줄 압니다. 이 여사는 앞서 67년 7대 총선에서 목포에 출마한 고 김 전 대통령 지지 연설을 시작으로 험난한 정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. 국회의원 선거 때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오셨었어요. 김대중은 떨어뜨려야 한다고. 목포 사람들이 유세헐적해요. 네. 참 많이 모였어요. 역사적 고비마다 DJ에게 용기와 신념을 불어넣었던 이희우 여사. DJ의 정치적 동지로 민주화 투쟁의 큰 별로 광주 전남 지역민에게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.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.